마반야 바람일. 마반야 바람일.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군대에서 군종병을 했었어요. 그래서 국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경험을 되살려보면은, 사실 법문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가벼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가벼운 이야기는 제가 잘 못해요. 재주가 없어서. 별로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장병들은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계신 것 같아요. 편하게 계셔주시면 저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서 이야기할까 생각해보기도 했는데, 제가 서 있으면 오히려 고개를 쳐드셔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는 효도와 인간관계를 배우는 학습, 체험학습장입니다. 이거는 제가 군대에서 실제 경험은 바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제목을 써봤고요. 먼저 우리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노래를 안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저 군대 시절에는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노래를 많이 부르고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운 어머니라는 노래. 그리운 어머니. 우리 보살님들은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보고 올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를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고요 울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병사를 또 어머님 보고 싶으세요? 지금은 휴대폰을 거의 날마다 시간이 정해져 있긴 하죠. 시간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날마다 전화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는 전화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편지 쓰는 시간이 있었어요. 매월 말이 될 때는 편지 쓰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뿐만 아니라 저는 수시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어머니도 어김없이 답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한때는 또 제 어머니가 중대장님까지한테도 그때는 저 출가 이전이었습니다. 중대장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몇월 며칠이 제 아들의 아버지의 제삿날이니까 그때 그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 덕분에 제가 특별 휴가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부모님하고 같이 집에서 있을 때는 부모님이 공기와 물처럼 항상 계시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당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마움을 못 느끼잖아요. 공기, 물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물에 대해서는 감사해 본 적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군대에 있다 보면 행군을 하잖아요. 행군을 하다 보면 진짜 물이 절실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에 대해서는 절실함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공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해 본 적 없잖아요. 근데 공기가 없다면 우리 살 수 없잖아요. 공기가 사실은 아주 아주 감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기나 물처럼 우리도 부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한 것으로. 근데 부모님 곁을 떠나보면 그게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는 엄마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약간은 이제 삐딱한 생각도 하고 뭐 화도 나오고 그럴 때
참을 수 있었던 것,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게 저는 군대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이전에 뭐 고등학교를 간다거나 대학을 간다거나 그러면서 부모님 곁을 떠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부모님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달려올 수 있는 거리잖아요.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군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설사 와본다 하더라도 잠깐 들여다보는 정도지 완벽하게 같이 뭐 누워서 잠을 주무시거나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회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거라고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군대라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시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군대라는 것이 참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군대에는 꼭 한 번씩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27개월을 근무했습니다만 지금은 18개월입니까? 18개월. 18개월도 아마 그 시기를 겪는 우리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이 아닐 거예요. 시간은 잘 안 가죠. 시간 잘 갑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뒤집어 놔도 간다.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아, 실제로 그래요. 시간이 안 가도, 시계가 안 가도 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대로 날짜가 오더라고요. 결국 시간이 가요. 그런 생각보다 빨리 가요. 은근히 빨리 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군대에 있을 때 사실은 시간이 빨리 안 가기를 바라는 느낌도 있었어요. 군대에 있는 동안 나름대로 뭐 자기 개발할 시간이 있더라고요. 저는 군대에서 오히려 책을 더 많이 읽었습니다. 물론 약간은 규칙 위반이기도 했지만 저는 포초 쓰면서도 책을 읽었어요. 포초 쓰면서도 그래서 사회에 나가니까 오히려 이 장편 대화 소설 같은 거 못 읽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태백산맥 뭐 그런 걸 읽다 보면은 시간이 없다 보니까 10권짜리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태백산맥 뭐 지리산 그런 장편 소설 있잖아요. 장길산도 있고 임꺽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소설은 읽기가 힘들거든요. 군대에서는 글을 읽을 시간이 저는 되더라고요. 좀 빨리빨리 읽으면 돼요. 쉴 때마다 읽으면 되고 그런 점에서 뭐 군대가 상당히 유용한 면도 있어요. 제일 유용한 것은 저는 바로 부모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느끼고 아 효도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게 된다는 것. 효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불교에도 불교에서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효한 사람은 당연히 지옥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역죄 중에서 부모님을 죽인 죄 이건 정말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진짜 아라한이 된다 해도 그 죄는 씻을 수 없어서 결국 그 죄값을 받게 되어 있어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목련존자, 사실은 목련존자가 효의 상징이에요. 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전생을 가서 보니까 부모님을 죽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과보를 아라한이 돼서 이분은 더 이상 태어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야말로 완성된 성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마지막은 그 과보를 갚았어야 돼요. 불효한 죄를 갚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맞아 죽습니다. 이분은 이교도들에게 늘 표적이 됐어요. 다른 종교인들에게 이분이 워낙 신통력이 좋고 하다 보니까 이 목련존자로 인해서 감화되는 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목련존자를 죽여야 우리 종교가 살아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련존자를 죽이려고 늘 다른 종교인들, 이교도들이 벼르고 벼렸습니다. 그래서 목련존자를 공격을 해. 그럼 목련존자는 신통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거뜬히 막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말년이 되니까 결국은 그 업장은, 업보는 갚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참선에 들어갑니다. 참선에 들어갔을 때 외도들이 그를
때려 죽입니다. 배달이 죽일 때도 그때 죽으면서도 역시 웃으면서 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과거 전생에 부모를 죽인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효의한 말로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군대에서 바로 부모님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는 걸 생각해보면 군대라는 기간이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대를 통해서 우리가 효도의 가치를 배운다는 것. 이건 효도를 아무리 강조하는 교육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더 좋은 것은 아니다, 아니라는 생각이 돼요. 군대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절실히 느낄 때 그때 진짜 효도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대하면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제대하면 잊어버리는데 그래도 그래도 그때 한번 경험했던 것이 나중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중한 교육을 받았다. 진짜 억만금을 죽어도 받을 수 없는 교육을 오히려 월급 받아가면서 요즘에는 경사직도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는 제가 제대할 때 4만 원이었는데 5만 원이었던가? 4만 원. 4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병장이 4만 원이었고요. 하사가 5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얼마입니까? 병장이 50만 원이라는 거. 네? 아, 120만 원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그걸 잘 모아서 저축을 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 때는 그걸 당연히 다 쓰고 여기 여기 동료들에게 한번 PX에서 먹을 거 한 번씩 사는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용돈을 약간씩 타서 쓰거나 아니면은 아예 안 나가는 거예요. 휴가를 안 나가서 아끼거나. 근데 휴가를 나가게 되면 조금씩 이제 받게 되잖아요. 친척들한테 받게 돼서 결국 그걸로 쓰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그 정도면은 자기 용돈으로도 충분하고 심지어는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게 군대 생활을 통해서 효도의 가치를 배우고 효를 생활화하는 습관을 만들어 간다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군대는 좋은 인간관계를 배우는 최고의 훈련장인 것 같아요. 군대에서 군대에 가면은 그동안 사회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딸고 기는 일이라 하더라도 군대에 오면 똑같이 평등하잖아요. 뭐 그렇게 보면 우리 스님들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군대가. 저도 행사에 행자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뭐 군대하고 비슷하구나. 실제로 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행사에 행자 생활이 군대 생활에 많이 적용됐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반대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행자 생활은 상당히 군대하고 비슷합니다. 일단 들어가면 다 똑같아. 우리도 출가하면 다 똑같아요.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든 다 똑같습니다. 물론 배웠던 것이 나중에 써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위는 다 똑같아요. 군대에서도 장교로 가시거나 하사관으로 가시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면 다 똑같잖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 본인이 아무리 학력이 높고 그런다 하더라도 군대 가면 내려놔야 돼. 자기를 내려놓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성공의 출발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걸 내려놓을 수 없어서 앞길이 막힙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한심할 수 있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가 그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일단 2등병으로 가면 대학원을 나왔던 박사든 교수든 더 높은 지위를 가졌던 2등병으로 갔으면 똑같이 생활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상당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우리 반야신경학과 읽었습니다만, 반자재 보살이 기쁜 반야 바라밀다를 향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 이라 이렇게 됐잖아요. 오온이 공한 것을, 오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색수상행식 자기 자신이래요. 자기 자신이 공한 것을 비추어 봤다. 이건 뭐냐면 나는 누구하고도 똑같다는 것도 같아요. 그런 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위에 대한 상, 자신에 대한 집착, 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려놓았기 때문에, 내려놓으면 집착이 없어지잖아요. 내려놓았기 때문에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 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지름길까지는 아니어도 성공의 발판이에요. 그런데 군대에서 내려놓음을 배운다는 것, 이거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선 부분, 나는 나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걸 배울 수 있는 것이 참 소중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스님들도 똑같아요. 딱 해인사 행자 생활할 때 여기에 우리 주지스님, 해인사 주지스님 민정기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행자 생활에서 성공하는 법 가르쳐드릴까요? 군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지나가는 개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개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로 뭐 군대에서 그렇게까지 내려놓지는 않아도 되잖아요. 서로 양보하는 마음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님들은 훨씬 더 내려놓습니다. 군인들보다 더 내려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스님 생활이 막 엄청 힘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나. 출가는 제가 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갈수록 힘들지 않아요. 어쨌든 내려놓음을 군대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또 군대에서 반대로 남을 존중하는 방법 속에서는 협동하는 방법, 군대에서는 다 함께 일을 하잖아요. 함께 운력도 하고, 운력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하죠? 부역, 잊어버렸어요. 저도 모르다 보니까 우리 승가의 용어로는 운력이라고 합니다. 군대에서는 뭐라고 하는가요? 같이 하게 되면? 작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전부 다 참여하잖아요. 이런 일이 굉장히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는 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하고, 이런 것을 배우는 거. 지금은 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다 형제들이 많았어요. 형제들이 많아서 형 동생, 누나와 같이 일하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총수도 같이 하고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핵가족 시대여가지고 형제가 한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처로 안 하게 되잖아요. 엄마가 다 해주고. 그런데 군대에 와서 보니까 실제로 동료들하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협동하게 되잖아요. 네, 이것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뭐 군대에 나온 사람들을 왜 가산점을 주겠어요? 그만큼 그 경험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 자부심을 안 갖기 때문이더라고요. 자존감이 없으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있으면요, 저 낮은 곳에 있어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 뭐 청소를 한다거나, 미화원들, 그분들에 대해서 혹시 뭐 좀 낮은 지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이 거리가 깨끗하잖아요. 도시가 깨끗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정하게 살 수 있잖아요. 청결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세상을 맑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 그분들은 자기 일에 대해서 훨씬 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을 우리는 배운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남을 존중하는 방법, 내가 한편으로는 우리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군인들은 다들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군대에서 참 저는 이건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사회에서도 물론 대중을 이끌 기회가 있어요. 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늘 학교 다니는 학창 시절에 뭐 반장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대중을 이끄는 일이 있는 경우 있지만 그런 반장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도 군대에 오면 대중을 이끌 기회가 주어져요. 왜냐하면 짬밥순으로 나중에 군대장이 되잖아요. 군대장이 되거나 선임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후임병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작업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게 같이 살아보면은요, 뭐 도저히 저 졸병 때는 졸병이란 말이죠. 좀 이상하네. 후임병 때는 후임병 때는 도저히 저 친구가 군대장 못 올 것 같은데 올라가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리더가 돼요. 훌륭한 리더가 돼요. 그걸 보면서 아 군대라는 것이 정말 좋은 해체험학습장이구나. 리더가 되는 것을 미리 배워보는구나.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은 당연히 회사 다니게 되면은 뭐 계장부터 시작해서 뭐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럴 자질을 군대에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군대 생활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18개월이니까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기에는 너 벌써 나왔어 그래요. 또 나왔냐? 휴가 나오면 또 나왔냐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군대 생활을 하는 우리 병사들 입장에서는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하고 저는 느끼는 건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27개월, 30개월이었거든요. 우리는 30개월이었고 제가 혜택을 받아서 27개월을 했는데 30개월이나 저는 18개월이나 똑같은 하중으로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자주 나가거나 덜 나가거나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유를 구속받는다는 것 자체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것을 배운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스님 우리 이제 승복을 머리를 갖고 승복을 입고 스님이 되면 어느 정도는 자유를 구속을 받거든요. 기꺼이 구속받는 것을 택하잖아요. 구속을 받으면서 또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군인들은 이제 병역 의무에 의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경험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로 얘기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법사스님이 미리 질문을 받아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무작위로 하나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요? 네. 스님들이 왜 삭발을 하는 이유? 우리 군인들은 왜 머리를 짧게 깎는 거야?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머리를 기르면은요, 머리를 여러 가지로 꾸며야 되잖아요. 머리를 기르면은 이걸 뭐 반말을 해야 되나, 따야 되나, 빗을 꽂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머리를 짧게 깎으면은 머리에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스님들도 똑같은 이유예요. 똑같은 이유로 삭발을 합니다. 삭발을 하게 되면 머리에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요즘에는요 면도기가 좋아가지고 옛날에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 있죠. 요즘에 제 머리 제가 깎습니다. 이 면도하는 면도기로 머리카락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면도기는 아주 좋아서 해도 안 다칩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삭발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삭발을 안 하시는 분은 어떻게 했죠? 곱슬머리였다고요? 곱슬머리도 기를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가만히 보면은 머리가 의외로 약간 꼬불꼬불하고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한 서양 학자가 있어요. 서양 학자가 나름대로 모든 문헌을 조사해 본 결과 부처님은 삭발하신다는 말씀이 한 번밖에 안 나와. 출가했을 때
주 갔을 때 그걸 또 우리처럼 이렇게 완전히 그냥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응? 빡빡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깎으신 게 아니고 선생님이 긴 칼로 자르셨어요. 긴 칼로 자르셨기 때문에 한쪽 머리를 잡고 이렇게 자르신 거 이렇게. 그러면은 완전하게 삭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한 3cm 정도까지 남았다고 합니다. 3cm가 연구에 따르면 3cm가 오른쪽으로 몇 바퀴, 세 바퀴 정도 이렇게 딱 불러서 말렸다고 합니다. 그 머리가 평생 같대요. 왜냐하면 삭발했다는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부처님 모습은 항상 그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뭐 그러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짐작해 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삭발은 청결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수행자로서는 최대한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삭발을 하는 게 가장 편리하다. 삭발을 하면은 일단 바닥에 머리카락이 떨어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훨씬 청결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머리에 신경을 안 쓰게 되고 그래서 수행에 더 전념할 수 있다. 거기서 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른 질문하고 넘어갈까요? 우리 법사 선생님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이제 끝날 때 됐죠? 근데 아직 11시 5분 돼서 네. 네, 좀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상과 참선, 명상에 대해서는 요즘에 20대 젊은이들이 명상에 상당히 관심이 있다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템플스테이를 진행을 꽤 오래 했었는데요. 템플스테이 진행하다 보면은 우리 20대 젊은이가 제일 많이 와요. 템플스테이 참석자의 비중이 20대가 가장 높습니다. 20대 젊은이의 관심이 상당 부분 명상이더라고요. 명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관심은 20대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자기 나아갈 길, 20대의 자기 직업이라든가 자기 나아갈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래서 그 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상담할 때는 대부분이 그 질문이고 또 조금 심화하게 되면 명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명상을 통해서 내가 나아갈 길을 한번 모색해봐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바로 명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요. 또는 여기서 이 질문이 있거든요. 명상과 참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참선은 일단 수행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 세 가지를 배운다고 하거든요. 개, 정, 개, 삼합을 배웁니다. 개는 바른 생활, 어떻게 살 것인가?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을 개라고 해. 개, 계율을 지킨다 할 때 개입니다. 계율을 지키면 바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 제가불자들 같은 경우는 오계를 지키면서 살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바른 생활을 첫 번째 배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요한 생활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어요. 고요하다는 것은 내가 여유가 있다는 것이고요. 고요하다는 것은 내가 분노하거나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의예요.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참선이라는 것은 바로 그 정의 상태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 그 정만이냐면 참선은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를 배운다고 했잖아요. 해는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는 뭐냐? 물론 지식을 배우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이 해의 중심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와 내 것,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영원하다. 내 것은 따로 있다. 너와 남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내 것을 내가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렇게 어리석다 보니까 우리는 내 것에 대해서 탐욕을 갖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와 내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내 것은 따로 있지 않다는 것, 나라는 것은 인연화물이지 실체로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어떻게 터득해 나가느냐 바로
참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우리 반야심경에 나오잖아요. 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는 것이 바로 참선이에요. 참선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온갖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온갖 번뇌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뭐냐? 번뇌가 꺼진 상태를 우리는 열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열반, 번뇌가 꺼져서 평온해진 상태, 지극히 평화로운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선은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수행을 참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명상은 뭐냐면은 명상은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고요하게 하거나 또는 생각을 한쪽에 자비로운 생각 쪽으로 몰아서 하거나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명상에 해당해요. 그래서 명상은 열반으로 이끄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명상이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제가 진로를 생각할 때도 명상을 해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저런 잡념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명상의 초점은 뭐냐면요. 이런저런 잡생각을 계속해서 하라는,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어느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비명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비명상은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애완동물을 기른다 하면은 애완동물을 측은하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이 주위에 떨어서 덜덜 떨고 있는 것을 내가 애완동물을 거두어들여서 가만히 안아주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명상입니다. 그런 상상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푸근해져요. 내 마음이 한없이 자비로워진다. 우리 마음은요, 마음이 굉장히 복잡 다단해가지고 어떨 때는 바늘구멍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완고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짜 태평양 바닷물을 다 퍼줄 것처럼 너그럽고 넉넉해지기도 해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사실은 명상 속에서 우리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만들어 나가는 연습,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비 명상도 있을 수 있고 뭐 명상이라는 것은 이름 붙이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운영 명상이란 말도 쓰거든요. 작업하면서요, 약간 단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운영하면 예를 들어서 풀뽑기 전에 이제 산중 생활을 좀 할 때 풀뽑기 명상을 했어요. 계속 아무 생각 없이 풀만 뽑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평온해지거든요. 화났던 것도 가라앉아. 그런 것도 명상에 해당해요. 그래서 명상은 상당히 범위가 넓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 내 마음을 자비롭게 하는 것.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탐진치 삼독에 빠져 있다고 하거든요. 탐은 욕심내는 거고, 진은 성내는 거예요. 진은 아까 말했던 어리석어. 탐진치 삼독에 빠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여러 가지 행동, 이것들은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내 집중력을 길러서 또 내 능력을 개발시켜 나가는 것도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상은 조금 더 실용적이고 다양하다. 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면 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주지 스님은 어떻게 출가를 하셨나요? 이게 출가를 왜 했느냐가 제일 관심사더라고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뭐 출가에 대해서 우리가 막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출가는 생각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스님들의 에세이가 상당히 인기가 좋았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분은 정다운 스님이었어요. 정다운 스님의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 위대한 친구. 그분의 책이 저한테는 좀 성격에 맞게 와닿더라고요. 그때 이제 또 베스트셀러였던 책은 이제 무소유도 있었고, 근데 무소유보다는 저는 이제 정다운 스님 것이 조금 더 저한테는 와닿았어요. 청소년 시절에 와닿았다는 거야. 그 당시 그 스님, 그분은 지금 요즘에 또 많이 나오시는 향봉 스님의 형이기도 합니다.
향봉 스님 아시죠? 네. 향봉 스님이 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향봉 스님과 같이 있었던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향봉 스님은 그 당시에 종단에서 좀 중책을 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봉 스님은 상당히 계율을 중시하고 엄격하게 생활하는 반면에 정다운 스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유로운 사고를 하셨던 분이에요. 나중에 너무 자유로운 사고를 하시다 보니까 막 인생 12진법에서 그런 책은 약간 이제 불자의 공부로부터는 조금 멀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좀 다른 길을 가셨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분의 책, 이런 스님들의 에세이를 읽으면서 이런 삶이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때는 저도 이제 가난한 집안의 사람으로서 그냥 그래도 이 사회에서 뭔가 어엿한 역할을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냐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또 꿈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인도 되고 싶었고 철학자도 되고 싶었고 그런 꿈이 많아가지고 일단 시인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시 쓰고 글 쓰는 일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한 20년을 생활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보이더라고요. 제 욕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글을 한 편 발표하면 이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기를 바라고 막 그런 욕망 속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때 인도 여행을 제가 인도를 생각하는 예술인 모임을 만들어서 인도 여행을 자주 왔어요. 성지 순례를 하면서 특히 푸시나가르 부처님 열반상을 보고 진짜 뭔가 부처님이 내 아버지 같고 진짜 육친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부처님은 인간이셨구나. 우리와 같이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그런 인간이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출가를 결심했어요. 약간 피상적으로 말씀드렸죠? 네.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좀. 네. 우리 병사들은 사실 별로 박수 치고 싶지 않은데 우리 보살님들이 박수를 치니까 할 수 없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면 다른 질문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추 된 것 같아서 이 정도는 마셔야 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군대에는 뭐 제 생각을 해보니까 참으로 유용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생활했던 거 억지로라도 운동을 해보잖아요. 태권도도 하고 다 일부러 하라고 하면 또 안 되는 것은 또 안 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흥미롭지 않은 것은 안 하게 되는데 군대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다 시켜주잖아요. 그런 점에서 참으로 저는 고마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군대에서 일찍 일어나는 습관, 또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그때는 9시에 취침 시간이었어요. 9시에 자는 연습, 그리고 언제든지 잠을 자려고 마음 먹으면 자게 되잖아요. 군대에서는. 그리고 중간에 깰 때 되면 또 깨야 돼요. 보초를 쓰게 되면 깨야 되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본능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본능을 제어하면서, 우리 불교에서는 감각기관을 제어하면서 산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각기관을 제어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사는 백년보다 감각기관을 제어하면서 계를 지키면서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면서 사는 단 하루가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자기 자신을 제어하면서 남들과 협동하는 것을 배우게 해준다면 이 18개월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루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지 않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데 우리는 최소한 18개월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훌륭한 최고의 시간이 바로 군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포국사를 위해서 우리 불광사의 불광 가족들이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포국사를 위해서 약간의 표시를 하시는 것입니다.